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왜 인간을 창조하셨나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이어서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 소화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그 설교의 주제는 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는 6일 창조예요. 실제로는 5일 창조지만 6일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창조한 것이 아주 좋았다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도표를 한번 그려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대칭적 창조예요. 대칭적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요 창조를 이렇게 보면은 형체를 창조하신 거예요. 요 세 날은 형체를. 그리고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요 창조하신 것에 채우셨어요. 영어로는 filling 시킨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조금 더 좀 이따 보겠지만 이렇게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첫째 날도 그런데 이 둘째 날은 물을 이제 창조하시고는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알죠? 요 물을 나중에 노아 홍수로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감정이 별로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물을 창조하시고도. 그래서 그거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 구절들 다 있어요. 다섯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여섯째 날은 생물들을 지어놓고는 가축이나 기어다니는 것들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그 다음에는 사람 때문에가 아니고요.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이제 창조가 끝났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사람만 보신 게 아니에요.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보라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원어나 그 킹 제임스 성경은 그걸 잘해놨어요. Behold란 영어 킹 제임스 보면요. 요건 보라 그런 소리예요. 하나님의 그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첫날부터 쭉 해서 이걸 다 이렇게 창조하신 걸 보시고는 아주 좋았더라. 오늘 설교의 주제는 왜 이런 표현을 하셨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설교 주제고 우리의 질문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하셨는가? 예,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겠어요. 기대를 하시길 바라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우리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창세기 1장 공부를 지금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공부요. 창세기 1장 공부는 창세 전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 전 이야기는 전 시간, 그전 시간 우리 많이 했어요. 창세 전 이야기는. 오늘은 요 창세에 관한 이야기예요. 창세에 관한 이야기. 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두 부분이 있어요. 두 부분이. 첫째 부분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이 한 부분이고 2절이 그리고는 이제 3절에서 31절까지 여기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신 부분이에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두 부분으로. 그런데 이제 이 창조론 신학에서 신학자들이 이것은 조금 이해가 어려우니까 이론을 어떤 이론을 가진 신학자들이 있냐면은 재창조 학설이 있어요. 재창조 학설. 그거 꼭 적어 놓으세요. 재창조 학설은 뭐냐면 1장 1절에서 2절 요 창조를 하시고는 그 2절에 보시면 사탄이 어둠의 세력이 이 창조된 것을 파괴했다라고 보시고는 아 이것을 다시 파괴가 됐기 때문에 6일 동안 재창조하셨다라는 학설이 그것은 재창조 학설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 저는 이 학설을 동의하지를 않아요. 예,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설명하는 것은 재창조가 아니고 요 창조 첫 1장 1절에서 2절 창조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계속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 창조가 있은 다음에 계속해서 창조한 것이 6일 창조예요. 3절에서부터 31절까지 이 도표에 놓는 이 창조예요. 다시 말하면 보충 창조가 아니에요. 재창조도 아니지만 1장 첫 1절에서 2절 창조가 어디에 부족해서 보충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계속 창조예요. 이 창조에다가 이어서 계속 창조한 것으로 이제 먼저 머릿속에 이제 담아 놓으세요. 계속 창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두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는 첫 1절과 2절과 그다음에 6일 창조와 이 두 부분이 창세기 1장에 있어요. 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 부분을 첫 부분이에요. 1장 2절에서 무엇을 창조했나를 항상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도 이것을 정돈하셔야 돼요. 예. 2층천을 만드셨죠? 2층천. 예. 3층천은 이미 존재해 있었고 2층천 만드시고 1층천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 안에 음부까지 만드신 거예요. 여기 보면 2층천 만드시고 1층천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땅은 지구예요. 그런데 우리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지구 속에 지옥까지도 만드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2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깊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깊음이 지옥이에요. 음부라고 그러죠. 이 지옥까지 이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절은 1장 1절에 부연 설명한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그때 보면은 천사도 이때 만든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천사도.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잘 외워두세요. 그리고는 1장 2절에 딱 보면 이미 어둠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하 천사도 그때 타락됐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미 타락된 모습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타락됐구나. 우리 천사 타락은 이사야서 14장 12절 17절 에스겔서 28장 11절 19절 성경 구절에 다 나오잖아요. 우리 많이 공부했죠. 그러니까 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나타나는 사건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요 사건들이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많이 성령님의 그 가르치심에 의해서 제가 발견한 것들이
우리 아미 식구들은 이게 정돈이 되겠죠? 우리 이제 외부로 보는 분들도 이거 정돈 꼭 하셔야 돼. 이거 정돈 안 하면 성경이 풀리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는 이제 오늘은 이제 요 창조를 하시고는 이제 6일 창조를 이제 하신 거예요. 6일 창조를. 예. 6일 창조를 제가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딱 그려줬어요. 이것을 대칭 창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대칭이.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첫째 날에는 지금부터 이거 잘 들으세요. 빛을 창조했다 그래서 빛. 예. 그런데 요 빛을 창조했다 그러는데요. 빛이 도대체 뭔가? 이 빛은요. 빛은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본래. 이것은요. 빛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2절에 운행을 했어요. 2절에는요. 그런데 이제 이 3절에 보면은 갑자기 빛이 있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어라 그런 건데 그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서에는 이 빛을 예수님이다. 요한이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그리고는 요한이 똑같이 1장 9절에 그 빛은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참 빛, true light 그러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2절에 이사야에게는 그 빛이 누구냐? 큰 빛이라는 거예요. 이건 보통 그 햇빛이나 이런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큰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딱 이제 오셨는데, 첫날에. 성서에 보면요. 첫날에 뭐라고 했냐면, 첫날에 빛이 이제 나타나셨는데,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밤이 되니 낮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루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밤이라는 것을 어두움이라고 그랬어요. 어두움. 이 어두움은 사탄의 세력이에요. 예. 첫째 날에 이미 사탄의 세력이 지금 여기 2층천, 1층천, 이 지구, 여기에 사탄의 세력이 존재했었잖아요. 그렇죠? 존재한 그 사탄의 세력에 이제 예수님이 빛으로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세력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6일의 첫날에 공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항상 끝날 이 6일의 날짜를 보면 어두움이 먼저 나와요. 어두움이 있으니 그 다음에 그 어두움을 밤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빛이 있었다. 빛은 낮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딱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먼저 예수님께서 어둠을 먼저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이 2층천, 1층천 지구를 꽉 차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 어둠을 쫓아내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루다 그런 거예요. 첫날이다 그런 거예요. 첫날. 그러면요. 하루라는 그 개념이 24시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루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 세계에서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시간 세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창조했다는 사람들은 이거 자꾸 24시간 하루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혼돈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 세계에서의 하루인데 이 하루는 어두움이 있었다가 어두움이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나는 그 사이클이에요. 첫 사이클이 하루에 그리고 이따가 다시 또 어두움을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빛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놈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둘째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는 것은 어두움이 나타났다가 그 어두움이 세력이 얼마나 오랫동안인지 모르지만 영원 세계에서예요. 또 예수님이 또 그놈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어두움이 있다가 예수님이 쫓아내는 그 과정 사이클이에요. 그것이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보지만 이 세상을 7000년 하실 때도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창조 목적 학교도 어두움을 먼저 딱 비춰요. 타락하고 그래가지고 어두움이 지배하도록 하면서 이 세상 왕으로 거기에 예수님이 후속으로 그놈을 쫓아내고 무찌르는 일들 하시는 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창조 목적 학교는 악한 놈을 먼저 앞장세워서 까불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두 짐승 시대, 이 지금 산고 시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악한 놈이 더 까불게 만들어놔요. 그래놓고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활동하게 하시면서 이놈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하세요. 이 창조 속에서 이걸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적어놨죠. 하루라는 것은 밤으로 시작해서 낮으로 다시 끝나는 이 사이클이에요. 예, 이 사이클. 예? 그러니까 24시간 하루예요? 아니죠. 24시간 하루가 아니라는 걸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항상 두 세력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알아두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이게 햇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햇빛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에요. 아직까지 해는 창조하지 않았어요. 해는 언제 창조했어요? 요때 창조해요. 여기 넷째 날에 해, 달, 별 넷째 날에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해, 달, 별이 아니에요. 그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소위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재창조를 이야기하면서 그 빛을 햇빛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돈해 있어요. 예. 네. 자, 오늘은 이런 측면에서 좀 깊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할 것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아담에게 음식을 주셨죠. 그래서 요 창세기 1장 29절 보면 이제 실과, 과실, 실과를 먹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아담이 타락하면서 음식의 변화가 왔어요. 채소를 먹게 했어요. 채소를. 창세기 3장 18절에. 그리고는 홍수가 일어난 후에 이제 채소보다 육식을 먹게 했어요. 홍수는 주전 2500년이에요. 창세기 9장 3절에. 그리고 쭉 나가다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산고 시대에 와 있어요. 오늘날 두 짐승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곧 천년 왕국이 올 텐데 천년 왕국 때는 다시 음식이 채소로 바뀌어요. 이사야서 65장 25절에. 그러니까 사자도 풀을 먹고 있어요. 예. 호랑이도 풀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는 육식을 못해요. 그래서 사자나 호랑이나 병아리나 뭐 강아지나 다 같이 살아요. 예. 육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천년왕국이 딱 끝내면, 다시 말하면 이 채소 먹는 것은 이 천년왕국이 이 홍수 전 이 때, 이 때. 좋았거나 같은 그때 채소, 이 채소 먹는 걸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년왕국이 딱 끝나면은 이제 심판이 있으면서 음식이 어떤 음식을 먹냐면 이때부터 제가 여기, 여기서 끊었지 음식이요. 다시 과실을 먹어요. 계시록 22장 2절에. 계시록 22장 2절에. 과실 먹는다는 거는 요 타락 전 아담이 먹었던 음식이에요. 타락 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 나라에 올라가면은 무슨 음식을 먹을 것 같아요? 이 아담 타락 전 먹었던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표를 보시면 이제 이 세상 창조 목적 학기가 끝나면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새라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요 때도 여기 하늘과 2층천, 1층천 다 하늘들이 있었잖아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그랬죠. 잘 들으세요. 요때 땅을 창조했는데 그 하늘과 그 땅하고 여기에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같은데 환경이 달라요. 무슨 환경이에요? 이 환경 때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잡놈이 끼어들어 있었어요. 잡놈, 뭐예요? 사탄 세력이. 그러니까 이때의 영원 세계는, 이때의 저 세상은 창세 전 말고요. 창세부터 아담 타락까지 이때는 잡놈이 같이 끼어있는 세상에, 저 세상에 잡놈이란 게 누구예요? 사탄의 세력이 이 빛 예수님과 공존했던 저 세상에. 예.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이 잡놈이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요한이 딱 보니까, 지금 계시록 21장, 22장 보니까 이 잡놈이 없어진 거예요. 사탄이 없어졌어요. 왜? 사탄이 언제 없어졌어요? 이때 없어졌어요. 요때 이미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사탄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불못에다 넣어버렸어요. 요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사탄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두움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어두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계에서는 하루를 어떻게 잡았어요? 하루를 어두움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두움을 쫓아내는 이 사이클을 하루라 잡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런 날짜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여기는 하루 이틀 사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루 이틀은 이 동네예요. 여기에 하루 이틀은 빛이 뭐예요? 여기는 해예요. 해. 이건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 가지고 하루 이틀 지금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24시간 하루에 이 세대는 여기는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루는 여기서 말하는 24시간 하루는 아니에요. 태양계 공전 자전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의 하루는 태양계. 이 시간 속에 내려와는 거는. 이해가 되시? 네, 다들 똑똑하시니까 뭐. 자, 이제 보세요. 여기에 왔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갈 곳이에요. 여기는 그런 하루 이틀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그냥 매일 하루에 매일, 매일 영원, 영원, 영원. 왜요? 거기에는 어두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만, 그러니까요. 요한이 딱 봤어요. 보니까요. 밤이 없더라. 그래, 밤이 없더라. 밤이 없다란 말이 뭐예요? 여기에서 밤이 뭐였어요? 어두움이에요. 그게 사탄의 세력을 밤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여기에는 밤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없는 게 쫓아낼 놈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 그러니까 분명히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23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해와 달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왜요? 누가 빛을 역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빛만 그 안에 가득 차 있다. 예수님의 영광만. 예? 그뿐 아니라 새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을 지으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시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 모형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딱 요때 이미부터는, 그 후부터는 성전이 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주후 70년에. 그 후부터 있는 이제 제3성전 앞으로 짓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 제4성전을 지어요. 이제 에스겔서 이제 40장부터 보면요. 그것은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전이지 그 성전 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니까 성전이 없더라 딱 그랬어요. 21장 22절에. 그러면서 예수님 그분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예. 그리고는 저주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저주가 없는 거예요. 있겠어요? 자, 좀 이따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제가 날짜도 없다. 이제 알겠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처음 하늘들은 뭐예요? 이거죠. 이 처음 하늘들과 처음 땅은 뭐예요? 누가 거기에 끼어 있어요? 잡놈이 끼어 있는 하늘들과 땅인 거예요. 잡놈들이. 이 말은 뭐냐면, 그놈들 다 없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에? 처음 하늘들과 처음 땅은 안 보이더라? 그러는 거예요.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New Heavens and New Earth. New Jerusalem. 새라는 말 써요. 이 말은 뭐냐면, 잡놈이 없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잡놈이 없어졌다. 예. 우리가 올라가는 저곳은 이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잡놈들과 같이 살면서 이 잡놈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해야지만 저기 올라가면 진짜 고마움을 알게 돼요. 네. 진짜 고마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놈 속에서 우리가 오랜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세상은 뭐예요? 창조 목적 학교기 때문에, 학교기 때문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보지만, 여기 제 세상과 여기 이 세상은 100% 같아요, 안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달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여기에 참놈들을 여기다 많이 껴놓고 저기는 깨끗하게 하셨냐, 여기는. 그러면 우리의 답이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아예 이 세상을 만드시려고 창조 목적 학교를
요 창조목조 학교는 항상 내가 말하지 조그만 점이에요. 요 점을 학교를 개설을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디자인이신 거예요. 학교를 개설을 하시려고요. 자, 아담이 타락했을 때 기억나시죠? 예. 아담이 본래는 어떤 복을 누렸죠.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는 여기에 복을 받았는데 이제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저주 속에 그 복은 뭐예요? 육, 혼, 영이죠. 육혼영의 복을 받은 분이 육혼영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쭉 살다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갈 때는 이제는 저주가, 이 저주란 말은 육혼영의 저주가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22장 3절에 육혼영의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담이 육혼영의 저주를 받았을 때, 그 전에 아담이 육혼영의 복을 받았을 때, 그러면 이 다른 피조물들은 어땠냐, 이거. 다른 피조물들. 여기 지금 보면, 지금 여기 사람이죠? 사람. 이 다른 피조물들, 물이나, 또 풀이나 땅이나, 지금 여기 지금 보면 뭐 동물들, 새들, 뭐 가축들, 나무들. 이 피조물들은 어땠나요? 이 피조물들은? 잘 들으세요. 이 피조물들도 복을 받은 거예요. 창조할 때 아담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이 피조물들도 다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다른 피조물들은 육의 복도 받은 거예요. 육의 복. 아담하고 똑같아요. 모든 나무나 참새나 꽃이나 뭐 두더지나 뭐 개구리나 염소나 다 육이 있어요. 그 모든 피조물들도 육의 복을 다 받았어요. 썩지 않는 육이에요. 예. 그리고 영원한 육이에요. 이분들도 아프거나 뭐 병원 가거나 뭐 죽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영원한 육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행복한 존재들이에요. 그다음에 이 존재들도 혼이 있어요. 혼이라는 거는 의지와 감정과 지식 다 있어요. 저 차원에, 우리와 같진 않지만 저 차원에 모든 의지와 감정과 지식이 다 있어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만물들이라고 그래요. 이 만물들의 혼도 다 복을 받은 혼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이 모든 이 만물들하고 우리가 대화도 해요. 인격적인 교제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분들과 우리가 말도 같이 하고 사랑도 나누고 서로 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하고.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피조물. 그래서 우리가 시편 148편에 보면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참새도 나무도 꽃도 개구리도 뭐 모든 생물들이 다가 하나님께 나름대로 자기의 그 커뮤니케이션 대화하는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예. 이 피조물들도. 근데 이 피조물들은 육이 있고 혼이 있는데 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권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속자들은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에다가 하나님의 상속권을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그래서 자녀권인, 우리는 자녀들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일 창조 때 이 다른 모든 생물들에게는 이것을 집어넣어 주지는 않은 거예요. 잔여권은 주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다시 정리해요. 아담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고 지금 이때 모든 만물들도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다는 말은 이분들도 내가 지금 설명한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피조물들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해주고 서로 대화하고 이 존재들도 스스로가 다 자유의지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예. 그 복받은 만물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아담이 타락하면서 이 시간 세계로 떨어졌잖아요. 이 완전히 이 지구를 아주 완전히 다시 변형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 지구를. 그러니까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만이 아니고 만물들도 다 같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만물들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도 이제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신음을 당하고. 그러니까 어떤 생물들은 아프리카의 더운 나라에서 사막지대에서 그냥 평생을 살다가 없어지고 어떤 데는 저 북극에 나는 또 있는 동물들, 생물들 얼마나 고생들 해요? 예? 또 우리처럼 여기 사계절에 있는 그 만물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사계절 동안에 우리 동네의 꽃들도 가을 되면 다 시들어버리고 이거 다 저주의 사인들인 거예요. 예? 겨울 되면은 우리 집에 강아지도 그 바깥에서 추운데 고생을 하고 닭들도 고생하고 이 봄 되면 또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생물이 이 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고생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 인간들만 저주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만물이 저주 속에 있다는 것을 로마서 8장을 쓰시면서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런 게 쫙 나와요. 예, 뭐냐? 모든 창조물들이 8장 22절에 그랬어요. 모든 창조물들이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음. 예. 이게 뭐냐면 저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도 신음하고 있는데 이 우리와 같이 이 모든 피조물들도 예,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신음해요? 이제 우리가 저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그 신음이 없어지고 복을 다시 회복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여기다 딱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게. 여기 계시록 21장 5절에 만물이 신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롭게 된다는 게. 이 창조 목적 학기가 끝나면 그러니까 우리는 저 세상에 올라가면 이 만물들도 이제는 신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 뭐 낙엽 지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예? 죽는 것도 없어요. 동물들도 죽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아주 기가 막힌 대화를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우리와 같은 랭귀지를 쓰면서 소나무나 꽃이나 백합화나 누구나 개미까지도 우리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가 차지 않아요? 네?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 복 시나리오예요. 오케이? 복, 저주, 복 시나리오. 그렇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이 복조주 복신하래요. 자, 이것을 전제를 깔아놓고 이제 여기 보세요. 이 투표를.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지은 것을 모두 보시고는 이것이 아주 좋았더라.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기 보면은 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 보라. 여기 원어를 보면 보라. 영어로는 behold 그랬어요. 영어로는 behold. 킹 제임스 성경은 그건 분명히 잘 해놨어요. 예. 우리나라의 개역 성경에는 거기 없어요. 이게 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지금 6일까지 다 만들어 놓고는 지금 여기 창조를 6일까지 다 해놓고는 이제 예수님께서의 나타나는 감정에 지금 이걸 쫙 보시고는 너무나 감격스러우신 거예요. 왜냐? 예? 이분의 그 감격을 나타낸 것이 아주 좋았는데 봐라! 그러니까 감동을 표시한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에요. 이 질문 여러분들 잘 적어놓으세요. 왜 이런 감정을 기쁜 감정을 가졌나요? 예수님이 왜 이 기쁜 감정을 가졌나요? 그러면요, 저는 딱 보는 게 아하, 이분이 지금 창세전에 디자인한 게 있어요. 창세전 디자인한 게 뭐였어요?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을 줬다가 저주 속에 넣었다가 다시 복으로 만드는 요 창세전 하나님의 신비. 이것을 디자인하셨는데 요 디자인하신 것을 이제 이루시는데 요 지금 창조한 6일까지 만들어 놓은 요것을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딱 창조하시고는 내가 이제는 창세전 디자인한 거 복, 저주, 복 속에 이제 집어넣어야지. 그러면서 집어넣는 목적이 뭐예요?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까지 다가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디자인하신 창조 목적 학교를 디자인하신 것을 생각하시면서 요즘 피조물들이 고생을 많이 하겠지만 이놈들이 이제는 철저하게 훈련받겠구나.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마음이 좀 아프시긴 했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이 피조물들이 훈련을 다 받아놓으면은 저 세계에 이제 들어갈 텐데, 그건 잠깐만이에요. 점이에요. 점. 다시에 닷. 저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창조 목적에 아주 이제는 익숙해지고 거기에 중요성을 깨닫게 될 터인데, 요 훈련시켜 놓으면 그러면은 이 친구들과 예수님이 그냥 나와 상당히 행복한 공동체가 되겠구나. 예? 이제 영원한 행복한 공동체가 되겠구나.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이제 끝내놓으면. 그러니까 이걸로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기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아주 좋았더라. 그런 게. 아주 좋았더라. 예수님이 그러신 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무슨 시각을 가진 거예요? 독수리 시각을 가지신 분이셔. 예수님이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전체의 그림을, 이 그림을 쫙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디자인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저쪽을 탁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 버리고 저주도 없어지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 거. 이제 밤도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어두움이 없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
완벽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 디자인을 하시고는 이것에 지금 하나하나 이제 진행되고 있는 시작이 6일 동안 창조가 그 시작이, 이걸 하시면서 이분 독수리 시각으로 쫙 끝까지 저 전체를 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칠판에서 보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행복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을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으면 나중에 이런 금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작품들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이분이 미리 다 아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요, 독수리 시각을 지금 가지기를 소원하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독수리 시각을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시죠? 조금씩 조금씩.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독수리 시각을 가졌다는 것은요, 우리 자칫 잘못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큰 그림만 보는 게 독수리가 아니잖아요. 독수리는 참새 시각도 가지고 있고, 또 강아지 시각도 가지고 있고, 또는 아메바, 아주 그냥 아메바 시각도 가지고 있는, 이 줌 렌즈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줌 렌즈 시각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이분도. 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줌 렌즈를 가지고는 그때그때, 그 다음에 와이드 앵글에, 넓은 앵글을 가지고, 줌 렌즈를 가지고서 이 역사를 이렇게 쫙 보는 거예요. 보다가도 지금 렌즈를 쫙 줄이면서, 줌 렌즈를 줄이면서 어디로 가냐면, 오늘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지금 요 시간을 딱 보는 거예요. 보니까, 오 마이 갓! 이게 삼고시대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뭐 매일 신문을 봐도, 유튜브를 봐도, 뭘 봐도, 서로 싸움질하고, 지금 문정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서로 공산당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막 싸움질하는 게 보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독수리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잠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산고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감람산 설교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심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아하, 지금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려고 하면 없어져요. 예수님께서 없애려고 해도 이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근데 언제까지 이 산고가 심하게 와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까지 이 산고가 심하게 오고, 우리는 들림받고 올라간 다음에 진짜 산고는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 때, 7년 환란 때 엄청난 산고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산고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을 독수리 시각 가진 사람은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산고 그냥 어떻게 해? 그럼 우리는 그냥 두 손 놓고 그냥 가만 놔둬야 안 해. 이 산고가 올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산고가 올 때 너희들은 이 산고를 없애려고 아무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 대신에 너희들은 뭐야? 깨어나라. 준비해라.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곧 온다는 것을. 그래서 외쳐라. 이렇게 감람산 설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댓글도 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이것에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 시각을 가진 사람은. 그리고 이것을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잘 수화하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 많죠. 이 세상이 지금 악하다. 예? 지금 뭐, 지금 사회의 공산 세력이 지금 우리나라에 오고 있다. 지금 이거 없애자, 없애자 하고 외치는 분들 있죠? 예? 근데 그게 없어지겠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더 심해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닌가? 맞아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짭은 뭐예요? 이 세상이 산고가 있구나. 이 세상이 악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노출시켜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분들은 이 독수리 큰 시각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외치기만 하는 거예요. 외치기만. 나쁘다, 나쁘다, 없애버리자, 이놈들 하고. 거기에 할렐루야, 아멘 하고 댓글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수준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외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노출시키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게, 아하, 세상이 이렇게 나쁘구나. 이렇게까지 나쁜지를 우린 몰랐는데 하고, 그 사람들이 그걸 노출시켜주니까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지만, 그렇게 노출을 시킨다고 해서 세상이 변해요? 안 변하는 것까지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음 우리 대통령 선거,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될지 저는 좀 어느 정도 감을 잡아요. 엄청난 또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미국 보세요. 다른 후진국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봐도 이것은 엄청난 산고가 있을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할 일은 뭔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 그랬잖아요. 내가 오기 전에는 이 산고 중에 아주 나쁜 대표적인 산고의 주인이 누구냐? 두 짐승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누군지 알죠? 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적그리스도. 누군지 알죠? 그 다음에 종교적 적그리스도. 때가 되면 아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주 자세하게 더 설명할게요. 때가 되면. 오늘은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더 심하게 될 거예요? 안 심하게 될 거예요? 더 심하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한마디. 자, 보세요. 6일, 6일 있죠? 6일 창조 끝나시고 신기하게도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가졌어요. 그래서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이제 내가 내 다음 주 설교에는 요 7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때가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보세요. 안식일을 가졌는데 왜 안식일을 주셨나?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을 진짜 복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창세기. 그러면 우리 질문이 있는 게, 아, 6일 동안 창조하시고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피곤하셨나?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이분이 피곤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성경과 우리가 싸움해야 돼. 그러면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다 성경은 짝이 있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뭐냐면 이사야에게 창조주는 피곤치도 않으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피곤하다는 말과 곤비하다는 것은 좀 힘이 빠져서 힘이 빠진 영어로는 faint라고. 에너지가 좀 약해져.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신 것은 분명 피곤하셔서 지켜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시간 속에 들어왔을 때 모세에게 십계명 주시면서 십계명 중에 수직 계명이 있어요. 1계명에서 4계명이에요. 거기에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이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이제 그 안식일 개념이 신약교회 와가지고는 주일 설교하는, 주일 예배 보는 날로 돼버렸어요. 안식일이. 예. 자, 도대체 이 안식일은 왜 주셨나? 예? 뭐라고 대답하실래? 우리 이 피조물들은, 피조물들의 속성이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어요. 이 창조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지금 가르치는 이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도 약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거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어요. 복, 저주, 복 프로그램에 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7일 중에 하루는 집중해서 이 창조 목적이 뭐고 왜 6일 동안 창조했으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회상하며 기억하며 묵상하며 재확인하며 결단하며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회 와서 이 주일 하루라는 게 뭐겠어요? 그럼요. 이날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 목적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빠져버리고 딴짓하면은 안식일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짐승 세력이 난무하는 산고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아하, 우리는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은 365일이 안식일이다 그러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죠. 이제는 하루만이 아니고 365일 자체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365일 항상 복, 저주, 복 프로그램이 뭐며 하나님의 나라가 뭐며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이 뭐고 이 모든 지금 왜 예수님께서 보라 아주 기쁘다, 만족스럽다라는 이런 말씀을 왜 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재확인하고 하는 이런 지혜자가 되기를, 그리고는 항상 우리는 저 세상,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이것을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는, 우리가 곧 갈 저쪽은 이 지금 산고시대, 두 짐승시대 이것을 겪으면서 우리는 항상 좀 있으면 이리 가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에는 저주도 없고 만물이 새롭게 되어 있고 모든 피조물들과 우리는 아름다운 교제를 하며 행복 공동체로서, 그리고는 우리가 거기에서 리더들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피조물들을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가이드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그 일들 거기에 올라가서 열심히 할 것이고, 이제는 해와 달도 필요 없고 이건 항상 하나님의 영광 햇빛이 비치니까, 햇빛이 아니에요,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없는 거예요. 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기가 막히게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테인데 그것을 항상 묵상하세요. 이것을 묵상하면 이 독수리 시각 가진 사람이, 그러면 이런 것을 묵상하면은 오늘날 지금 돌아가는 모든 것들, 나에게 있는 주변의 어려운 것들, 이런 것을 내가 밟고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은 그런 걸로 고생하도록 허락하신 공동체가 이 사회가 7000년 창조 목적 학교예요. 학생들은 이 고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우리가 밟고 지나가면서 곧 우리가 이 학교를 졸업할 터인데 졸업하면 우리는 저 동네를 우리는 직행하는구나. 항상 그 소망을 가지고서 하루하루 사시길 바라요. 아멘.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연장해서 또 계속 주님이 주시는 신비로운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지금 이 예수님이 주신 오늘 이 주제, 이 주제의 내용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안식일에 기억하듯이, 안식일은 365일입니다. 예수님, 항상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어디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냐? 지금 계시록 21장, 22장 새 하늘과 새 땅, 만물이 소생하는 저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귀한 승리자 예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변의 환경에 매몰되지 않도록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려온 우리 집 여기에 여기 밝고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광이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삶에서 거기서 앞에 있는 이 이쁜 나무들도, 이 지금 꽃들도, 지금 이 친구들도 지금 무슨 고생을 해요?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 나중에
이제 저 세상에 이제 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물을 보는 시각을 이렇게 가지는 게 이놈들이 갈지 안 그러면 거기에 또 새로 만들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 이런 모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보면서 나는 가끔 가다가 고양이가 들고양이가 이렇게 우리 주차장에 이렇게 혼자 있는 거 보면 저놈도 신음하는구나. 네. 다 이 동물들도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로마서 8장 15절에서 쭉 말씀하셨어요.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비를 잘 소화하도록 성령님이여 가르쳐 주시고 또 이것을 나만이 아니고 많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나누는 복된 자들 됨으로써 감람산 설교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들림받는 예수님의 신부로 복받는 귀한 복을 받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이 메시지를 보는 모든 분들 위해 이 복이 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